요즘 드론이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택배까지 배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택배 배송이 안돼 불편이 컸던 섬 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 드론 기업이 함께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택배 이용에 제약이 많던 가파도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뜰르 비행장에서 드론이 비행을 준비합니다. 택배를 싣고 배송을 시작한 드론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주 본섬과 5km가량 떨어진 가파도에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드론에 실어온 택배는 다시 작은 드론으로 옮겨져 가파도 곳곳의 목적지로 보내집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은 2에서 3m 상공에서 택배를 수치망에 떨어뜨립니다. 국토부가 사업비 모두 14억 원을 투입해 제주도, 국내 드론 기업과 함께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드론으로 연결하는 택배 실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파도를 한 거를 바탕으로 드론 택배 표준화 모델을 저희가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 모델로 전국의 섬들에 드론 택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최대 20kg의 택배가 드론을 통해 가파도로 배송되며 드론은 시속 36km 속도로 본섬과 가파도를 15분 만에 왕복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LTE를 기반으로 한 드론 네트워크망이 구축됐고 안정적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가파도 가정집 14곳에는 GPS 좌표를 포함한 주소 체계가 부여됐습니다. 그동안 배를 통해서만 택배를 주고받던 주민들은 이번 드론 택배 실증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게 되면 뭐 치킨이나 피자, 그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생김으로써 그런 거를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손주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기쁩니다. 제주도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토대로 부속섬 드론 택배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처음으로 가파도에서 이제 센터를 만들고 실증을 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검증하고 오늘 같은 실험 실증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상용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실증 사업으로 그동안 부속섬 택배 서비스의 애로사항이었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